열사동 유괴 사건 발생. 지난 4월 17일 어린이집을 나선 이후 자취를 감추었던 김양은 싸늘한 죽음으로 발견됐다. 저는 내가 해결하겠다고요. 유일한 목격자 사이코메트리. 그 그림들 어떻게 그렸어 말이. 만지면 과거가 보인다. 근데 우리는 다르잖아. 할 수 있잖아. 내가 뭘 보여줬는데. 놈을 잡아야만 한다. 이 순간 사람 살린 순이다. 제발 와 이 새끼야. 사이코메트리 3월 7일 대개봉.